우리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거는 엄마 올해 건강수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의 병이 우울증의 병으로 도와 있어요. 근데 내 가슴에 못이 박혔다 소리가 나와. 어? 그리고 엄마가 올해 수전에 나이를 떠나서 왜냐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뭔가 내 마음의 병이 안 아픈 것이 더 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올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 따님 자손님, 우리 공주 자손님, 이 자손에 대해서도 엄마 걱정이 자식 걱정이지. 솔직히 지금 와서, 그죠? 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그리고 건강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그래도 잘 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사진 있으세요, 따님? 제가 얼굴을 봐야 돼서. 아, 예, 잠깐만요. 님, 저희 같은 신점 보는 사람들은 잠깐만 주세요.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들고 있네. 아이고, 많이 웃고 있네. 됐습니다. 감사해요. 비싸서도 하죠. 섭소사. 딸이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네. 응? 네. 이 딸이 엄마 성격이 무척이나 좋아요. 어? 좋아. 네. 그리고 아,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딸 지금 괜찮아요? 응? 네. 괜찮아요? 네. 집안에 상문이 있었어요, 혹시? 왜냐면 딸을 바라보는데 뒤에 조금 저승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지? 딸이 얼굴이 밝잖아. 지금 웃고 있는 사진을 나한테 줬는데 얼굴이 이렇게 눈에 동공이 까매. 그러니까 까만다는 거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혹시 딸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딸 조금 사고수, 왜냐면 이 아이가 단명의 사주예요, 엄마. 그래서 본치 않게, 얘 혹시 다친 거 없어요?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저거 봐요. 오지 마시고, 카메라 나오니까. 딸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엄마야 자 따님을 바라보는 이제 걸음 그림자가 들어오고 저승사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까매 우리가 산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생년월일을 놓고 볼 수는 없어 우리는 신점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을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뒤에 저승사자도 보이지만 저 딸이 되게 슬프게 울고 있거든 근데 이 딸이 아니면 집안에 일찍 가신 양반이라든가 엄마 뒤에 이렇게 죽으면 뭐라 그러지 일찍 아예 뭐 열 몇 살 때 그 10대에서 20대 가기 전에 이렇게 뭔가가 하나가 되게 슬프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딸 뭐 궁금해서 왔어요? 사실은 편히 얘기해야 돼 신전이에요 엄마. 사실은 죽었는데요. 그죠? 네. 근데 왜 살아있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 저 딸이 엄마야.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야. 되게 웃고 있고 엄마가 지금 딸을 못 낳았어. 그죠? 근데 얘가 머리에서요. 오장육부가요. 이게 목매달아 죽었다 뭐에 달아다 죽었다가 아니라 이게 피가 보이거든요. 어디에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고수로 그냥 죽으려고 딱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맞아요? 네. 근데 왜 이 사주를 가져다가 보고 나서 나한테 와갖고요? 딸이 좀 보고 싶어서. 딸을 실어드려야 돼요? 내가? 응? 아무리 아파. 자. 나 시험하지 말고요. 네. 나 시험하지 말고 많이 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딸이 잘 있는지 지금도 내가 아까워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죠. 네. 그치? 네. 맞죠? 네.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
그치?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지. 얘 웃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그 길로 나서. 그럼 뭔가 교통사고야? 네. 똑똑했는데. 너무너무 아까운데. 너무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은 마음은 엄마 이해는 가는데 이거 가지고 나서 오늘 나한테만 본 게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 맞아요. 여러 군데 갔었어요. 여러 군데 갔는데 딴 데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아이의 점을 봐줬구나. 어. 네. 속이고도 들어왔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응? 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엄마. 그건 무당이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내 아이가 자꾸만 엄마가 훈령을 가지고 나서 그렇게 살아있는 거는 이해는 가. 가는데 이렇게 자꾸만 하게 되면 이 아이도 왕생극락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 마음속에서 엄마 보내주고 조금 깨끗하게 시켜서 왕생극락으로 해서 천도제라든가 진호기를 지내주신 게 낫지 않을까? 이젠 보내줘. 애 아프다잖아. 못 보내는 건 알아. 못 보내는 거 안다고. 네. 아는데 엄마 이렇게 와갖고 나서 이걸 얘기하면 내가 이거 살아있다 죽었다 뭔 얘기를 해줄까요? 응? 보내줘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만. 그 사진 갖고 이제 그만. 점집부 돌아다녀요. 어? 미안하단 말 손 한번 잡고 싶었던 거 알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나. 혹시 아이의 옷도 못 태우고 있어요? 뭐 아이 방 정리 못 해요? 다시 살아올까 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 다시 아니랍니다. 아침 못 먹여서 나와 보낸 거 학교 보낸 거 엄마 다시 아니랍니다. 그러니 엄마야 자기 하늘나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건강하고 그리고 엄마마저 엄마가 우울증 들어서 엄마도 나 따라오지 말고 살아볼까 죽어볼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나 죽은 거 인정하래. 이제 그만 엄마 괴로워서 나 살아 돌아오고 하지 못하니까 그치만 나는 나 닦아줘서 내가 왕생극락해서 저 위에 가서 나 공부하고 살라니 마음속에만 묻읍시다. 어떻게 자식을 보내 못 보내. 근데 마음속에 묻어. 그냥 인정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엄마가 꿋꿋하게 버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줄 갖고 내가 슬픈데 이거 갖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 하지는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그만 전보러 다녀. 죽은 자를 가지고 나서 선생님 몇 살이에요? 뭐 했어요? 내 딸에. 이의 딸이 아이고 이렇게 학문이 들었구나. 어 학업에 성취를 해야 되는데 얘 똑똑지다. 미래가 이런 아이다. 자꾸 들으면 뭐 할 거야? 엄마가 못 버리는데요. 아이도 쇠사슬에 걸려있으니 이제 그거 풀어줘서 좋은 곳 가라고 깨끗이 닦여서 보내줘서 하늘나라 가서 공부 다시 하라고. 그렇게 엄마가 기원을 하고 우리 같은 곳에라도 못 보내겠으면 우리 같은 곳에 아니면 절에 가서라도 지장보살님 전이라도 왕생극락을 기원하세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대. 그리고 엄마를 끌어안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대.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여기서 이 점집에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있다 우리 엄마 그만하래. 아시겠죠? 네. 진짜 약속해요. 이거 벌전이에요. 그럼 엄마도 잘못되고 우리 딸도 죽었어도 또 잘못돼요. 어? 왜 거짓말을 해, 왜? 살아있는 것 같으니. 애석하지만 내 딸은 죽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좋은 곳 보내주세요. 이젠 그만 놓아주세요. 아이도 행복하게 가게. 그러니 자꾸 엄마가 누구를 무당을 시험하러 들어온 거야? 아니야. 알아. 아는데 그만 보내주세요. 이젠 인정합시다. 그냥 차라리 내 딸이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좋은 곳으로 선생님 길 닦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령님이 잘못 생각하면 성을 내야 되고 화를 내야 되지만 두 눈물에 우리 엄마가 눈물이 진짜 딸을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을 이 무당이 너무 알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 이걸로만 넘어갈게요. 네.
보내줍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시는 보고 싶다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점집 다니지 마세요. 네. 이상이에요.